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 제4 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9대 서울시 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당하고 부조리한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불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원래는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5분 자유 발언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막혔던 곳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6월 6일 밤 동경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정보 제공과 광고입니다. 내용은 일본 동경에서 한국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광고하고 있고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좋은 회사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우선 서울택시 AI RSE 인공지능 뒷좌석 디스플레이 도입 사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뒷좌석에 장착되어 있는 모니터가 승객의 안면을 인식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광고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경은 택시가 5만 대인데 그중 3만 대에 장착되어 있고 3만 대 중 2만 5천 대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지금은 택시 한 대당 광고료 27만 원을 광고 회사에서 택시 업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석삼조입니다. 첫째, 공중파, 지상파 광고 비용이 부담스러운 지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어려운 택시업계에 경제적 도움이 가능하며, 셋째, 제로페이 사용,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서울시와 정부 시책을 적극 홍보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2008년에서 2009년 무렵에 서울시에서 승인하려고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담당 부서에서 지나치게 신중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여러 번의 회의와 검토 끝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업은 올해 안으로 적절한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나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1천만 서울시민과 중소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업계 분들의 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천만 서울시민과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택시업계를 도와주는 행정이 완벽한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완벽을 지향하며 그날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운행 중인 법인택시 22,600여 대, 개인택시 49,200여 대 등 모두 71,800여 대 택시업계에서도 적극적이니만큼 도시교통실의 담당 부서에서는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연내에 적절한 규모의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시의원으로서 임기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